달기불닭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다육이 선반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선반입니다. 아, 이게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나? 자, 이렇게, 요 선반은 개당 지금 6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어요. 뭔 선반이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3단 선반도 막, 철제 선반인데, 25,000원이던데 저도 그거 써봤어요. 저 키핑장에 있어요. 녹나요. 그리고 어쨌건 요 선반은 국내 제작된 선반이에요. 국내에서 제작된 선반이고, 꽃그릇 사장님께서 다육맘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가장 잘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작 불가. 오로지 꽃그릇 사장님만 지금 이거를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지금 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잠시만요. 자, 요 선반을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이게 개당 6만원이에요. 개당 지금 6만원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폴딩 선반이라서 사용을 할 때 이제 하지 않을 때 보관 방법을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세워놨어야 됐기 때문에 안 쓰면 이거를 누굴 주든가 하던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그냥 보관을 하시면 돼서 자리 공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 들어 다리를 어떻게? 자, 여기죠. 낭창낭창한 이 부분을 이 끝에다가 살짝 걸치면 딱 이렇게 세팅 완료. 완전 간단하죠. 남편 안 불러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됩니다. 갑니다. 자, 양쪽 끝을. 야, 이리 와. 자, 이렇게. 다부대기 피적도 못 먹었냐? 이렇게 힘이 없냐? 자, 이렇게. 자, 선반 이제 조립하는 모습 보여드리는데, 제가 두 개는 벌써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하나 이거 폴딩 선반 조립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조립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나?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얘네들이 낭창낭창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끝에 걸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여기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싹 걸고, 이쪽도 반대편도 똑같이 싹 덜어주면 됩니다. 안 되냐? 예. 힘줘서 빡 걸어야 되는데, 한쪽만 걸려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요 사이즈가 길이가 85cm에다가, 요 지금 테이블의 높이가 87cm, 테이블의 폭이 대략 34cm의 지금 폭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3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쓰면 딱 좋은데, 저는 집에서는 2단으로, 지금 베란다에서는 2단으로 해가지고 전부 지금 6개의 지금 선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저는 요거 밑에다가 생장등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생장등을 설치를 하는데에도 이게 간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생장등의 그 접지 부분에 이제 물이 들어서 망가질까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다가 뭘 깔았냐면은, 어머, 우리 쩡이 왔다. 이 밑에다 뭘 깔았냐면, 김장 비닐을 깔았어요. 김장 비닐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생장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다육이 선반도, 다육이를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이 선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가성비 진짜 좋고 깨끗한 걸 찾은 것 같은데, 쓰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녹이나 그 지저분해져.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반은, 다육이 선반은 무게도 지탱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녹이 나지 않는 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그런 그 선반 찾으셨다면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고 행복한 꽃그릇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요 화분 선반, 요거는 진짜 꽃그릇 사장님께서 별도로
주문 제작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꽃그릇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육맘들의 어떤 그런 그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화분 선반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선반 짝꿍인 프레임이 지금 다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비닐, 그 비가림막, 차광막 이렇게 혹시 노지에서 다육이 키우시면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돼서 나왔거든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비가림막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